안녕하세요. 매너아섭입니다. 최근 고려 거란 전쟁을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에서 조금 생략되었던 실제 역사에 나온 전략적 요소들을 말씀드려 봅니다. 특히 양규가 전쟁을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해서 훌륭하게 싸워 나갔는지 그 세부적인 비법을 말씀드릴 테니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해야 할 사항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위대한 장수 양규는 흥화진에서 3천의 군사로 거란의 40만 대군을 맞아서 싸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고 느낄 정도로 기적같은 일이었죠. 보통 공성전이 펼쳐지면 당연히 수비하는 쪽보다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힘이 듭니다. 고려군과 거란군이 보유했던 포차도 성에서 방어하는 쪽이 위에서 아래를 향해 쏘는 것이라 사거리도 길게 나가죠. 그런데 이런 포차 싸움에도 디테일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고려군과 거란군의 포차는 작동 원리가 달랐습니다. 고려군의 포차는 추의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었고 거란군의 포차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추의 원리를 이용하는 포차를 만드는 것이 훨씬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성군이 주로 사용했고 공성군은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직접 줄을 당기는 포차를 가지고 싸웠죠. 그렇게 포차의 싸움에서 흥화진에 있던 고려군이 조금은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양규는 맹화유를 준비해서 거란군의 포차를 불태워버리는데요. 그렇다면 고려의 포차도 불에 취약했을 텐데 양규는 이런 위험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했을까요? 실제 역사에서 강조가 준비했던 검차는 기본적으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불에 취약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차의 상단 부분에 불에 강한 소가죽으로 덮어놨고 특히 검차 전체에 미리 물을 뿌려놔서 표면에 살얼음을 형성시켜 불이 붙는 것에 대비했습니다. 실제 역사에서 검차도 저렇게 준비를 했으니 양규는 성 안에 있던 포차들에도 미리 물을 뿌려놔서 화재에 대비를 해놓았겠죠. 이런 꼼꼼한 준비 덕분에 포차끼리의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방어를 튼튼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흥화진에서 양규가 오랜 시간을 버텼기에 강조가 이끌던 고려의 주력 부대는 제대로 진열을 갖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흥화진에서 양규가 열심히 잘 막아주었으나 안타깝게도 나중에 강조의 검차진은 거란군의 기습에 당하며 무너지게 되는데요. 거란은 강조를 생포하고 강조의 서명을 위조해서 항복하라는 거짓 서신들을 각 전장에 보냅니다. 강조는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옆에 있던 이현우는 고려를 배신하고 거란의 편에 서게 되죠. 이현운의 최후에 대한 역사 기록들이 조금씩 갈리는데요. 거란은 강조의 거짓 서신을 이현운에게 시켜서 양규에게 전달하며 항복을 권유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현운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며 양규를 설득했지만 양규는 이현운의 목을 베고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고려의 주력군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은 양규는 흥화진을 나와서 거란군에게 돌격하여 포로가 된 고려인들을 구출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미 강조가 붙잡혔다는 이야기들이 모든 전장에 알려지자 고려군은 전의를 상실하는데요. 그래도 양규는 끝까지 단 한 명의 군사라도 모으려고 노력합니다. 이때 거란은 고려 군사인 척 위장을 시킨 병사들도 많았기에 양규는 무작정 고려 군사들을 다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규는 뛰어난 전략을 생각해내는데요. 군사들에게 연양이라는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이 노래는 고구려 시대 때부터 내려온 노래로 오직 고려인들만이 알고 있던 노래였죠. 이 노래를 계속 부르고 연주하게 해서 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매복하고 있던 고려 군사들을 하나 둘씩 모아 나갑니다. 결국 이런 양규의 전략들로 인하여 고려군은 반격의 준비를 할 수 있던 것이죠. 고려 거란 전쟁 7화 예고를 보면 양규가 흥화진이 함락되지 않았다는 봉화를 올리라고 지시합니다. 아군과 적군이 섞여있는 전장에서 실제 역사에 있었던 연양이라는 노래가 울려 퍼지며 고려 군사들이 똘똘 뭉쳐서 전투를 하는 모습이 나오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오니 부탁을 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너아섭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